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편안한 연휴를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홍천 이신선 농장에서는 특별한 예정 계획 없이 또 쉬는 시간에 쉬고 또 TV 보고 싶을 땐 보면서 연휴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식사 시간을 이제 마치고 지금 영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침에는 볏짚을 손질해서 웬 새끼줄, 굵은, 이만큼 굵은 동화줄급 그 새끼줄을 만들고 알둥지 또 하나를 만들어서 지금 얼마 전에 차 한잔 마시고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길이가 65cm에 매다는 끈은 댕기로 시작이 돼서 끝부분이 새끼줄로 마무리가 된 특대형인데요. 수작업으로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월요일 날 주문하신 분께 보내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어서 계속해서 전화 상담도 받고 또 홍천 백향미, 무청 시래기, 또 어수리 나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문 접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가족끼리 모여서 담소하다 보니까 추억이 그때 그 시절이 생각이 나서 옥수수 빵을 만들어 드실 분들이 몇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전화하면은 또 상담에 답변을 해드리고 또 이렇게 하면 좋겠다. 또 저렇게 하면은 맛이 어떻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또 설명을 듣고 주문하신 분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주문하신 여러분들 그 농산물을 포장해서 이제 택배로 여러분들 주소지로 보내드리게 되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사실 오늘 맛있게 했어요. 그렇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부부 간에 그냥 그 평소에 밥 먹는 시간 그렇게 이제 식사를 했는데 뭐 고기 좀 사고 뭐 생선도 좀 사고 만두 좀 만들고 떡도 좀 만들고 그래서 명절 음식은 이제 다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다라고 그러죠. 그 이제 샐러드 그것도 만들어서 먹고 과일도 좀 사다가 이제 먹고 차도 마시고 뭐 이제 그렇게 연휴를 보냈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독특한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명절 때 만나게 되면은 술을 많이 드시게 됩니다. 자주 모임이 이어지는 것도 사실은 술자리로 인해서 모임이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인데 오늘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아침에 볏짚이고 손질해서 새끼줄 꼬고 알둥지를 만드는데 방송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나서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 근데 그분이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얼마 전에도 여기서 식사도 하고 뭐 또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또 시내 나가서 외식도 같이 했던 그런 분인데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사인은 음주운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술을 드셨다고 했을 때는 절대 운전하지 마셔라. 그리고 그분한테도 그때 오셨을 때 술을 워낙에 좋아하셔요. 그분이. 그래서 저보다 한 살 더 드셨는데 형 술 먹으면 운전하지 마라. 큰일 나. 그랬더니 야 농사하면 힘이 들어서 그러지. 힘들으면 소주 한잔 먹는 거 그거 그 재미를 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형 그러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근데 트랙터를 운전하실 때나 또 화물차를 운전하실 때 가끔 보면 술 먹고 운전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내가 형 술 먹지 말라 그랬잖아. 술 드셨으면 운전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술 대접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저 마을 그 앞길까지 태워다 드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차가꾼 또 나오시면 안 되니까. 그리고 만남이 이제 가끔 있는데 그분하고 차 마시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야. 이제 좀 먹고 살 만큼 준비도 하고 요번에도 시설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괜찮아졌어요. 그분이. 그래서
얼마 전에 여기 와서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임플란트를 했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유, 형, 잘했어. 이게 임플란트라니까 여기가 주저앉은 거야, 양쪽이. 그래서 이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웃을 때도 여기가 까맣게 그냥 허공 공간이 보여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왔었어요, 여기. 근데 여기가 이렇게, 도톰해진 거예요, 여기서.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얼굴이 좋아졌네, 그랬더니. 야, 지금 저 홍천 가가지고 임플란트 이거 심었어, 그러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도 좀 먹어보려고 그런다 이거지. 이가 없으니까 맛있는 거를 잘 먹기 힘들어요. 근데 그분도 술은 즐겨 드시는데 담배를 안 피시는 거야. 근데 이 치아가 나쁘신 분들 보면 담배 많이 피고 술 많이 드신 분 중에 치아 좋은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오래 살라 그런다면은 술 줄여. 그랬더니, 야, 그 술은 그래도 한 잔씩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분이 사람이 참 좋아. 남의 이야기도 들어주기도 하고, 자기가 남한테 하고 싶은 말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참 좋아하고 그러는데, 아, 얼마 전에 뭐, 우리가 고춧가루가 필요해서 또 그분한테 얘기했더니 또, 갖고 와서 우리가 이제, 얼마만, 금의 그 비용을 드리고 우리가 구매를 해서 김치도 담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오늘 핵심은 뭐냐? 연말이다, 모임이다, 무슨 행사가 있거나 또 경조사가 있거나 명절이 다가오거나 이렇게 이제 보이거나 이렇게 제사를 지내거나 이러면은 술이 있어요. 딱 따라다녀요, 술이. 예. 그러면 술이 뭐 먹지 말라는 거 아니래요. 드셔도 즐겁게 드시고 기분 좋게 헤어질 때는 차 운전은 하지 마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음주 운전을 했을 때 사고가 나면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이건 지우개로 다시 지울 수가 없어. 한번 꺼지고 나면 끝나는 것이 생명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언젠가는 죽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비참하게 죽어서는 안 되는 거고 너무 주변 사람한테 안타깝게 모습을 남기고 떠나면 안 되지 않겠냐.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는 뭐 마음대로도 안 되는 거지만은 술 먹고 사고 나가지고 돌아가셨다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열심히 살고 사람들 좋다, 뭐, 평가 아무리 잘 받아도 재산도 많고, 뭐, 다 살기 좋다, 뭐, 이런 평가를 해도 저렇게 갑자기 떠나니까 너무 서운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그 장례식장에 제가 가서 영정사진을 이렇게 봤어요. 그 밝게 웃는 모습을 봤을 때, 야, 이렇게 무섭게 떠나? 눈물이 촥 흐르더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말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영정사진을 아니 그렇게 참 너무하네 이거 이렇게 그냥 가는 거야? 네 그랬어요. 비참하다 못해 참 아쉽더라고. 그래도 어디가 아파서 알약 몇 개라도 먹다가 죽었으면은. 야, 망자니까, 그래, 이제 떠나는구나. 이런 판단을 하고 내가 가서, 고인의 명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는데, 아, 이건 갑자기 그냥 이렇게 사고 나갖고, 아니, 엊그저께 본 사람이 그렇게 그냥, 세상 하직을 했다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뭐, 우리 친척은 아니고, 그렇지만, 자꾸 가까워 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음주운전에 대한 내 경각심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몇번 했어요 그분한테 형술 먹고 운전하지 마라 술 먹고 트랙터 같은 거 끌고 다니면 큰일 나 그러면 그 형은 그랬나고 나하고 야 농사하면서 힘들 때 그래도 소주 한잔 먹는 맛에 이러는 거 아니야 제가 그말뒤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서 형 한순간에 막갈 수가 있어 큰일 나
그말한 지가 아마 한십 며칠인가 밖에 안된것 같아요. 여기 저 같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무서운 거예요, 음주운전은. 그래서 술을 명절이나 뭐 이렇게 모임이나 이렇게 만나서 막 마시고 이게 좋다 이거야. 그럼 그 마시는 자리에서 차를 갖고 간다는 것을 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말해야 돼요. 죽을 수가 있거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안 죽으면 딴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이 교통사고 중에서 제일 치명적인 사고가 저 음주운전 사고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생명이 져버리는 거야. 하나의 생명이 질 수도 있고 여럿의 생명이 한순간에 응? 져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맛있게 마시는 술, 취하려고 마시는 술을 우리가 다 나쁘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그 좋은 술이라고 평가를 하자 이거죠. 그럼 그 좋은 술을 마셨을 때는 기분 좋게 차를 놔두고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던가 아니면 걸어서 가던가 아예 운전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그냥 술 취했다고 방관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 저 사람 술 먹고 이제 가네 막 그러면은 말려야 돼. 그 순간에 아쉽고 서운하고 막 그러지만은 욕을 먹더라도 말려야 돼. 그러면 요번에도 여럿이 뭐 한 여섯 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개모임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모여서 술 같이 먹었다 그래요. 그 같이 먹고 술 먹고 이제 그냥 차 운전해서 또 간 거야. 그러니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헤어졌는데 한 사람은 저렇게 순식간에 그냥 하직을 한 거고 나머지 분들은 뭐 사고가 안 나서 뭐 이상이 없겠지만 제가 영상에서 이런 말씀들을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사실은 술도 좀 먹어보고 또 이 담배도 많이 피워보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살기가 어려울 때 그걸 좀 비켜보려고 술에 의지한 적도 있고 담배를 피워서 잊어보려고 했지만 건강을 오히려 해치는 것이 술하고 담배더라고요. 그래서 술, 담배를 이제 끊은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제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65살이거든요. 동갑내기 친구들하고 식당이나 어디 모임 자리에 가게 되면은 이 피부가 보면은 저는 그래도 좀 덜 늙었어요. 치아가 다 있어요. 근데 술 좋아하고 담배 계속 피워던 친구들이 이 치아가 어떤 친구는 아주 하얘, 어떤 친구는 드문드문 이가 몇 개 빠져 있고 아주 하얀 거는 싹 올 임플란트 한 친구가 하얗고 드문드문 있는 친구는 지금도 담배 술 그냥 엄청 먹는 그런 친구들. 그리고 머리가 저는 하얗기는 하지만 빠지진 않아. 별로 안 빠졌지만은 그래도 이제 나이가 먹다 이게 많이 빠지잖아요. 아이 머리까지 없어. 그러면 거기서 대접받는 입장이 아니라 같이 종업원들이 이렇게 음식을 갖다 놓고 그러면 나이가 이제 비교가 되는 모양이에요. 나한테는 음식이 맨 나중에 와. 이건 동갑내기 중에서 저는 이제 사실은 조금 덜 먹었다고 생각되는 쪽으로 보이나 봐요. 그런데 이빨이 없거나 머리가 없는 사람은 나이가 많이 먹어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술을 많이 먹어서 사고가 나서 죽는 것은 젊게 보이거나 나이가 먹게 보이거나 뭐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장례식장에 가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농사하면서 힘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 그 걱정의심으로 인해서 답답한 거 그것을 술로 잊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술을 마셨을 때는 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 당부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술은 즐겨서 마시고 자기 체력에 알맞게
먹어야 되는 게 술인데 사실 마시다 보면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가족분들과 같이 모임을 했던가 또 지인들과 모여서 같이 술을 드셨을 때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술을 마셨을 때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 만약에 그걸 위반했으면 누구 하나 크게 망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말려야 돼요. 왜냐하면 100번을 말려서 그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막아서 사고가 났다면 후회해도 늦은 거잖아요. 생명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지면 끝이에요. 다시 만들어지지도 않고 고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생명이다고요. 그래서 오늘 뭐 영상에서는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사실은 오늘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가나? 이건 뭐 너무 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변에 음주운전으로 큰 사고를 입거나 돌아가신 분을 아시는 분도 있고 만나본 적도 있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아는 사람이 떠났을 때 그 슬픔은 참 충격적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올 설 연휴가 조금 더 남았는데요. 술 드셨다면 운전대 절대 만지지 마세요. 지금까지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에서 저녁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화면을 보아주신 여러분, 절대 음주운전하지 마시고 술을 드셨다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불러서 귀가를 하시거나 아예 운전할 생각을 마셔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